기록은 일단 깨지지 않고 있어요. 아, 축구가 잉이죠? 그렇습니다. 김지현 선수. 뭐 저희 되는 과정도 그렇고 네. 굉장히 혼자서 앞쪽으로 깔아줬습니다. 김수현 공 이어받았고요. 측면 쪽에서 김지은 박스 오른쪽 꺾어줬습니다. 뒤쪽에 김수현 차야죠. 뒤쪽에서 마비 경기입니다. 앞쪽으로 전환솔 수비 3명을 달고 있는데요. 김지은이 악착같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지은 선수의 오늘 전반전 활약은 공 살아있습니다. 김윤진 뒤쪽 살짝 내줬고 열렸어요. 김지은 제껴냈습니다. 오른쪽 김윤진 막아내고 있는 권은 안정적인 또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이 돋보였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입니다. 김지은 일단은 마지막까지도 인천현대제철 호흡을 맞추면서 하는 모습을 네, 보여요. 김지은인데요. 김지은 부산 상북 킬러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야 김지은 시즌 4도 부산 상무에게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확정짓는 골이죠. 자, 이 공이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본인이 빠르게 판단을 해줬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이 정확도가 매우 정확도 맞추기가 참 어려운 슈팅이면 김우리 기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키를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뒤쪽까지 조금 긴데요. 김지은이죠. 박스 안쪽에는 안운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슈! 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김지은 사실 이 공이 흐르면서 각도가 조금 없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죠. 김지은이 여기서 한번 타이밍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잘 봤던 김지은의 동점골. 이제 양 팀은 다시 원점의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김지은이 지금 수비수들이 3명이 붙었는데도 대담한 슈팅을 때렸다는 걸 볼 수 있죠. 김지은의 멋진 세레모니 수원 FMC가 오신 세 번째 보는 세레모니 맞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만회골을 노려봅니다. 앞에 박은선을 두고 있는데요. 크로스 왔어요! 들어갑니다! 드디어 어시스트로 보답을 받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눔마의 왼발 그리고 김지은의 원터치 깔끔한 마무리. 사실 오늘 아눔마가 공격진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작업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눔마가 공을 계속 받고 이 김지은이라든지 김진영을 활용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짧기다. 네. 공회원 낮게. 하지만 여기서 혼전 상황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요. 이 혼전 상황 여기서 김지은이 시즌 3호 골을 터뜨려줍니다. 바로 이런 경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우리 선수 박스 안쪽으로 슈팅! 흔손의 골 슈팅! 다시 한번 골! 네, 그렇습니다. 김우리 선수의 슈팅, 벼락 같은 슈팅이 있었고 권종 골키퍼가 잘 쳐냈습니다만 네. 뒤쪽에서 헤더하던 김지은 선수가 가볍게 오른발로 타이밍도 상당히 잘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져 봤던 김지은 선수였고요. 네, 여러분 축구 경기는 이제야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점이 됐을 때 이제 경기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슈팅 권종 골키퍼가 쳐낸 공을 리바운드 김지은 선수가 그대로 골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우리 박스 안쪽까지 연결됐고요. 이현영 돌아서는 순간 뒤쪽에 선수를 봤습니다. 김지은 슈팅! 골! 줬었고 네. 이현영 선수가 돌아서면서 또 김지은 선수를 봤었고 김지은 선수에게 내준 패스 김지은 선수가 침착하게 네.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발이 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초반에도 수원 FMC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확실히 이런 침착한 모습이 또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전반전 2대0과 같은 이제 골키퍼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헤딩 지금도 박세라 선수 지금은 주심이 또 박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연결된 공 김지은 따라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수원 FMC의 공격입니다. 김지은 접어냈습니다. 김지은 왼발 꺾어주고 헤딩 뒤쪽 흐른 것 이현영 보시죠. 김지은의 여기서 이 드립을 좋았었고 꺾어준 공 네. 뒤쪽으로 이현영이 그냥 밀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경기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렇게 전진 패스 김지은,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계속해서 드리블 슈팅!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축구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조금 더 박진감 김수현 전진 패스 측면입니다. 김지은 빠르게 앞쪽으로 수비수 두 명 앞에 있는데 잘 휘어져 들어갔고요. 공 흘러나온 거 그릴 슈팅! 아. 김우리 선수 박스 안쪽 그릴 슈팅! 흔선의 골 슈팅! 다시 한번 골 만들어냅니다. 측면 한번 틀어봤고요. 광미진 앞쪽 했고요. 이현영 돌아서는 순간 뒤쪽에 선수를 봤습니다. 김지은 슈팅! 골! 침착하게 네.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발이 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초반에도 수원 FMC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확실히 이런 침착한 모습이 또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김지은 선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원 선수를 빼주고 오른쪽으로 광미진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빠르네요. 그리고 오른발로 크로스 김정민 골키퍼 이번엔 수원의 공격입니다. 이현영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김지은을 봤어요. 김지은이 쫓아갑니다. 공 살려냈습니다. 김지은의 스피드 오른발로 크로스 그리고 연장 영리하게 공을 지켜냈던 김지은 전가을이 있었어요. 태클로 걷어내고 있는 김지은 빠르게 붙였어요. 연결될 때 빼냈습니다. 김지은 쪽으로 길게 김지은 살려냈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는 선수 올라갑니다. 봐야죠. 좋은 볼이죠. 자 왼쪽 리어포스트 쪽으로 그대로 자, 1대1 차에서 그대로 오른발로 주춤주춤 두 명 사이 김지은이 빼냈습니다. 김지은 김두리와의 싸움이에요. 자 여기서는 과감하게 1대1 자 오른쪽 돌파 김지은 그대로 들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살려냈어요. 플레이.